안녕하세요. 포마수학 보은기쌤입니다. 자, 이번 문제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우리가 해봐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거든요. 근데 무엇을 기준 잡을 것인가? 이게 조금 명확하지가 않죠. 차근차근 문제에 써있는 조건을 보면서 무엇에 좀 집중해야 되는가? 그리고 무엇은 안 봐도 되는가? 이런 것들 한번 정리하고 체크하면서 가보도록 합니다. 자, 우선은 문제를 좀 파악을 해보죠. 3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숫자가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숫자 4개를 가져와서 집합을 만들었대요. 부분 집합. 이렇게 됐죠. 원소 4개. 서로 다른 원소 4개입니다. 정확하게는 뒤쪽을 보니까 크기 순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X1, 2, 3, 4 이렇게. 제일 큰 거 X4, 제일 작은 거 X1. 근데 이거 4개 더했더니 얼마다? 100이다. 그러면 숫자 4개 더해가지고 100 되도록 하려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여러 가지 경우 중에서 요거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 뺀 다음에 여기서 요거 빼가지고 두 개 더 한 값 뭐 요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할 수 있겠네요. 이 값들 중에서 제일 클 때가 얼마니?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냥 더해가지고 막 봐도 100이 되는 경우는 좀 까다롭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 이것도 좀 막막합니다. 차근차근 보도록 하죠. 우선 포인트 둬야 될 게 요수가 되겠죠. 요수. 네 수를 더해서 100이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4수의 평균은 25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25라는 수를 좀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이 숫자들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25를 기준으로 해서 하면 14, 15, 16, 16부터 이렇게 쓸게요. 3의 배수는 빠지게 되고요. 요렇게 썼습니다. 자, 요렇게 썼는데 원래 수는 얘를 택해야 돼요. 택하는데 25를 기준으로 했다. 평균 25잖아요. 그러면 25를 기준으로 해서 얘는 0, 25하고의 차이 이 녀석은 25에다가 1 더한 수, 3 더한 수, 4 더한 수 요렇게 볼 수 있겠죠. 이놈은 2 작은 수, 3 작은 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 자, 요렇게요. 밑에 수를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거죠. 만약에 두 수 더해가지고 50을 만들었다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평균이 25잖아요. 그렇죠? 두 수의 평균이 예를 들면 그러면 25보다 1 작은 수가 있으면 25보다 1 큰 수가 있으면 되잖아요. 25보다 1 작은 수, 25보다 1 큰 수 이렇게요. 이렇게 되게 되면 아, 여기 이제 편차 개념과 똑같은 거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 더해가지고 0 되게 되면은 아, 요거 만들 수 있구나. 이렇게요. 그래서 위의 수들은 숫자가 좀 크니까 25라는 수를 기준으로 해서 밑에 수를 따져보자. 이렇게 이제 해석을 좀 시작을 해봅니다. 하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 밑에 수들 다 더해가지고 4개 더해가지고 0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0 만들려면 여기 있는 거 셋 다 더해도 얼마입니까? 3개, 3개, 3개. 그러니까 이 수 3개 실제로 택하면은 25보다 1, 3, 4 이렇게 크니까 합해서 8. 근데 보니까 나머지 한 수 3개 택했으니까 나머지 하나의 수 얘 택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미 벌써 한 개 나왔네? 요거 택하게 되면 되는데 아, 그러니 제일 큰 거 3개 더해봤자 요까지밖에 허용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여기 밑으로는 할 필요가 없구나. 요런 게 나오게 됩니다. 되셨죠? 자, 일단 여기 수들만 대상으로 한다는 거. 자, 하나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네 수를 더해서 100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여기 있는 수들은 3의 배수가 아닌 수들이잖아요. 3을 기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이 수들 다시 좀 분류를 해볼게요. 뭘 기준으로? 3을 기준으로. 아, 이 수들은 3의 배수가 아닌데 3으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3으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1인 수들. 요거는 나머지가 1 맞죠? 3으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1인 수들 하고
그 다음 3으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2인수들. 요렇게 분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100은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죠. 그렇죠.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수를 전부 다 3으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1인수라고 한번 해 봅시다. 이렇게 표현 가능합니다. 이거 4개를 다 더하게 되면 3으로 이렇게 묶어집니다. 여기까지는 3의 배수죠. 나머지만 다 더하게 되니까 4입니다. 오, 4를 3으로 나눈 나머지. 이것만 생각하면 되네. 이렇게 표현되니까 요거 딱 묶어주면 어떻게 돼요? 다시 3으로 살짝 묶어주면은 여기 몫에다가 플러스 1 추가. 나머지 1 나오죠? 아, 나머지만 다 더해가지고 요거 만들 수 있는가 찾으면 되겠구나. 요런 뜻이죠. 그럼 요거 되는 거죠? 되는 겁니다. 네 수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수 4개 더하면 100 만들 수 있다는 거. 오케이? 하나 더 해보죠. 3으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2인수들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얘도 한번 다 더해봅시다. 더하게 되면 여기까지 쓰고 2, 2, 2, 2 다 더하면 8. 8만 3으로 나눈 나머지 생각하면 되죠. 아, 3 곱하기 2 더하기 2 이러면 되겠죠. 8을 3으로 나눈 나머지 얘는 100을 못 만드네요. 되셨나요? 이 경우는 안 돼. 그러면 나머지에 좀 더 집중해가지고 되는 케이스를 다 골라내 볼게요. 나머지가 1인 녀석 4개 더하는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까지 거쳐서 여기까지 이렇게 되죠. 봅시다. 1 더하면 4, 4개 더 했으니까 나머지가 1 맞죠. 이 경우는 된다. 이 경우는 나머지가 합하면 5가 되죠. 5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니까 안 된다. 얘는 다 더하면 6이니까 3의 배수 안 된다. 얘는 다 더하면 7이니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 맞다. 요것도 되고 아까 요거 안 되는 거 봤죠? 그러면 두 가지 밖에는 없더라. 해석 이렇게 됩니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수 4개를 더하거나 아니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수 1개와 2인수 3개를 더하면 100 만들 수가 있다. 우리 이 두 가지만 보도록 하자.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좀 분류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 4개의 숫자의 구성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수 4개 더하는 경우 또는 나머지 1인수 1개랑 나머지 2인수 3개 더하는 경우 이렇게 될 것이다. 됐죠? 저기에다가 이제 25, 요거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25보다 큰 녀석을 만약에 한 개만 택한다 생각해봐요. 한 개만. 큰 녀석을 한 개 택하면, 제일 큰 놈 29를 택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얘가 플러스 4니까 요쪽에서 요거 두 개만 택해도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잖아요. 안 됩니다. 그러니, 25보다 제일 큰 녀석은 한 개만 택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두 개 이상은 택해야 된다는 거. 물론 25 포함이요. 요거는 몇 번 해보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아, 그러면 25 이상은 적어도 두 개 이상을 택해야 된다. 요거를 알 수가 있는데 25 이상인 수 4개를 딱 봤더니 요 두 개가 노란색 두 개, 나머지가 1인수입니다. 그렇죠? 그럼 나머지가 1인수 두 개, 그럼 나머지가 2인수 두 개 이렇게 되잖아요. 해서 만약에 25하고 28 두 개를 택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나머지가 1인수 택하게 되면 25는 25 기준으로 0, 28은 플러스 3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얘 두 개 택하게 되면 당연히 나머지 두 개도 나머지가 1인수예요. 노란색 동그라미 중에서 택해야 됩니다. 노란색 동그라미 중에서 아무리 이걸 택해봤자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더해서 0 못 만들죠. 그렇죠? 노란색 이렇게 여기까지 택해봤자 안 된다. 아, 이거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요. 됐었죠? 어쨌든 25 이상 두 개 택해야 되는데 이거 두 개는 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딱 네 개밖에 안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얘가 안 되니까 자동으로 노란색 녀석은 하나만 택해야겠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두 개 이상 택해야 되니까 28을 택하거나 아니면 25 택하거나 동시에는 못 오니까요. 되셨나요? 이렇게 케이스를 조금 더 좁혀봤습니다. 자, 그래서 28하고 25는 동시에는 올 수가 없고 요 경우만 되더라. 이제 많이 좁혔죠? 굉장히 많이 좁혔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아 다시 요놈 봅시다. 문제에 주어진 크기 순서상 X4 요놈이 제일 큰 수입니다. 그렇죠. 제일 큰 수입니다. 그러면 노란색은 무조건 한 개 있어야 돼요. 네 개가 후보가 되는데 그 중에서 한 개가 와야 되는데 자 제일 큰 수가 요 녀석이니까 작은 수는 후보가 많잖아요. 제일 큰 수가 요 놈이니까 만약에 네 수 중에서 제일 큰 게 요 놈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놈이 제일 큰 수로 택해지게 되면은 당연히 노란색 한 개 28 빨간색 3개 와야 됩니다. 빨간색 여기 중에서 3개 와야 되는데 얘가 플러스 3인데 나머지 빨간색 플러스 4 플러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어떤 걸 더해가지고 만들어도 플러스 3 안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여기서 플러스 3이면 이걸 안 택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두 개만 택하더라도 마이너스 7 안 되죠. 그리고 얘를 택해가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요걸 택해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안 됩니다. 아까 제일 큰 수가 요거일 때 제일 큰 수가 요거니까 29는 빼고요. 제일 큰 수가 요거일 때 그러면 얘를 택한다 하더라도 플러스 4인데 여기서 아무리 더해도 마이너스 4를 못 만들어요. 되셨나요? 무슨 뜻이냐? 가장 큰 수는 28이 될 수가 없다. 28이 여기서 있을 수는 있지만은 가장 큰 수는 28이 될 수가 없다. 됐죠? 마찬가지 이유로 가장 큰 수가 26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일 큰 수가 26이면 여기서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작은 쪽에서 봤더니 3개 수 더해가지고 얘 택하고 나서 남은 3개를 택해서 마이너스 1을 만들려니까 너무 커지잖아요. 음수 쪽으로. 그래서 가장 큰 수가 26도 될 수가 없다. 그러면 가장 큰 수는 아 29가 될 수밖에는 없구나. 딱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 이제 하나하나 되는 걸 보도록 해야 되죠. 자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이까지도 많이 좁혔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하나 해봐야 돼요. 여기 밑에 있는 수들의 합이 0되도록 하면서 자 순서가 중요하니까 크기 순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무조건 29는 되어야 된다. 그렇죠? 29는 나머지가 2인 녀석이에요. 하면 노란색이 무조건 한 개는 있어야 되니까 노란색 후보는 하나, 둘, 셋, 네 개밖에는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노란색이 28인 경우 요거 한 개 딱 오는 경우 한번 해봅시다. 요 수들 더하지 말고 요 수 더해요. 플러스 4하고 플러스 3이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빨간색 세 개 택해야 되는데 빨간색 얘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한번 볼까요? 26이 들어간다 라고 하게 되면 다 더하면 플러스 8. 우리 맨 처음에 우연의 일치처럼 봤던 거죠. 플러스 8, 마이너스 8. 세번 맞죠? 그러면 17 요렇게. 자, 요 네 수 더하게 되면은 100 됩니다. 우리 집합 한 개를 찾게 된 거죠. 되셨죠? 하나 찾았습니다. 요런 식으로 하나하나 가보도록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29, 28을 택하고 나서 아까 26이 들어가는 경우였죠. 만약에 26이 안 들어가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를 구성할 수 있는 게 얘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본 겁니다. 이렇게 되면 플러스 4하고 플러스 3 이렇게 자 이렇게 봤으면 그 다음 26이 안 들어가잖아요. 플러스 7이죠. 두 개 택해가지고 세모 두 개 택해서 마이너스 7 만드는 경우 여기 있죠. 저기 23하고 여기 20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놈하고 요놈 두 개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5니까 전부 다 더하면 마이너스 7 플러스 7 역시 마찬가지로 다 더해서 100을 만들 수 있는 경우다. 되셨나요? 요렇게 차근차근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가도록 하죠. 이제 29, 28을 했어요. 28인 경우 했으니까 이번에는 25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25 5는 나머지가 1인 놈, 29는 나머지가 2인 놈. 우리 이제 세모 두 개 택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 얘하고 얘 택했으면 빨간색 택하는데 플러스 쪽에서 더 택하나 봐요. 얘는 더 이상 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노란색 한 개밖에 없으니까. 한 개밖에 안 되니까. 자, 얘 들어간다 생각해봅시다. 26이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까지 0이고 플러스 4고 플러스 1이니까 여기까지 하면 플러스 5. 그러면 마이너스 5를 살펴보니까 여기 있네요. 20, 요놈이 마이너스 5가 되겠고 다 더하게 되면은 딱 0 맞습니다. 또 한 개 찾았네요.
이렇게 찾았는데 우리 크기 순서대로 갑시다. 크기 순서대로 위에 거는 제대로 돼 있죠? 아, 요것도 바꿔야겠네요. 26이 여기, 25가 여기. 자, 이렇게 하나 찾았습니다. 자, 또 하나 갈까요? 29. 그 다음 노란색 25인 경우 했잖아요. 25인 경우 했으면 그 다음에는 26이 안 되는 경우, 얘가 플러스 4하고 얘가 0이면 두 개 더해서, 음수 두 개 더해가지고 이게 양수 이제 한 거, 들어간 거 했으니까 안 들어간 거. 플러스 4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음수 쪽에서는. 그래서 이건 더 이상 안 돼요. 29, 25 들어간 건 더 이상 안 된다. 그러면 끝났으니까 이제는 29에다가 25 이전에 거 22. 나머지 1, 나머지 2, 요거 보게 되면 플러스 4고 얘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나요? 자, 마찬가지 플러스 추가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26이 들어가게 되면은 얘가 플러스 1이고, 그럼 플러스 2개 더하면 플러스 5. 그러면 자동으로 어디가 와야 돼요? 마이너스 2가 오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2가 여기 있네요. 나머지 이 녀석이 맞네요. 요렇게. 그럼 이러면 됐죠? 그러면 요렇게 되어도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아, 요거 되는구나. 요렇게. 자, 또 한 대 찾았는데 제일 작은 거 이쪽으로 크기 순으로 가야 되니까 22, 23, 26. 자, 이렇게 또 한 개 찾게 되었습니다. 자, 또 하나 찾아볼까요? 그 다음 29. 그 다음에 22인 거를 했잖아요. 22인 걸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26이 안 들어가는 거, 들어가는 거 다 했고, 26이 안 들어가면은 29가 플러스 하니까 못 맞춘다는 거 아까 했고, 그러면 20이 끝났으니까 19. 자, 이 상태에서 얘가 플러스 4고 얘가 마이너스 6. 자, 이 경우는 28은 못 들어가요. 플러스 4예요. 그러면 플러스가 1, 요 하나밖에 없는데 얘를 가져온다고 해도, 플러스 1 가져온다고 해도 플러스 5, 마이너스 한 개 더 택해야 되니까, 설령 0을 택한다 하더라도, 물론 못 택하지만 이거 0 되게 할 수가 없다. 이 경우는 없는 거죠. 자, 이제 끝까지 다 갔습니다. 이제 노란색이 여기서 끝나니까 이렇게 딱 4개가 온다. 이걸 알 수가 있게 됐죠. 자, 그냥 찾으면은 되게 복잡하겠죠. 물론 이 과정을 거쳐 찾아도 굉장히 지리한 작업이었습니다. 어쨌든 이건 내게 된다는 거 알았어요. 크기 순서로 적었습니다. 자, 이제 다 끝났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어떻게 돼요? X4 빼기 X3 하고 X2 빼기 X1을 더한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요거 29 빼기 28 플러스 1. 26 빼기 17은 플러스 9. 그러면 두 개 더하게 되면 이 경우는 10. 이렇게 되죠. 이 경우도 플러스 1, 이 경우도 플러스 3. 두 개 더하게 되면 이 경우는 4가 되겠습니다. 이 집합을 택하면은 플러스 3, 플러스 5니까 두 개 더하면 8. 이 경우 플러스 3, 이 경우도 플러스 1이네요. 이거는. 그럼 두 개 더하면 4. 이런 식으로 되나요? 자, 이렇게 맞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을 택해야 되니까 큰 값이 요 놈이네요. 10. 그래서 정답 10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좀 까다로운 문제였죠. 사실 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냥 열심히 해보면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좀 케이스 분류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볼 것인가, 또는 어떤 조건에 좀 충실할 것인가, 뭐는 안 봐도 되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자, 한번 살짝 정리해보죠. 왜 25 기준으로 했냐? 내수의 평균이 25니까. 그래서 이 숫자들 더한 값이 0이다. 계산을 조금 더 편하게 하려고요. 두 번째,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기준 잡아가지고 분석해봤더니 나머지 2인 놈 3개, 1인 놈 하나 이렇게 더해야 된다. 그리고 25 이상이 적어도 2개는 있어야 되는데 요금에 의해서 28과 25는 동시에 못 온다. 바탕으로 해석했더니 가장 큰 놈은 29가 될 수밖에 없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되는 경우를 다 따져봤습니다. 되셨죠? 자, 좀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복습 잘 하시고요. 다음 문제에서 뵙겠습니다. 뽕!